4.3 때 주민 166명이 학살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 찾은 유해는 7살에서 10살 정도로 어린 아이들로 4.3의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천으로 감긴 상자가 밭에 놓여집니다. 안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추정 유해 두 구가 담겨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유족회와 평화재단 관계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예를 갖추고 제를 지내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성을 모으는 까닭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여기나마 편안히 모셔드리고자 하는 데 있사옵니다. 발굴 당시 유해는 경작지역 흙더미에서 약 70cm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서로 1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두개골만 발견됐습니다. 유치가 있는 점에 밀어 4.3 당시 7살에서 10살 전후 아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농지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를 한쪽으로 옮겨 돌을 쌓고 흙을 덮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치아 상태로 볼 때 7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 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지 정리할 때 아마 두개골 이 사람 인체 중에 두개골이 가장 사람이라고 한 걸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 주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두개골만 이렇게 옮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전을 일구던 동광리 5개 부락은 1948년과 1949년 소개령으로 전부 불타 없어졌고 마을 주민 166명이 군경 토벌 때 희생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광리 큰 넓게로 피신했던 4.3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이 밭 정리하다가 알았지 이것은. 아는데 총을 맞았던지 어떻게 해서 여길 다급하니까 일부 뭐 제대로 묘를 못 쓰거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나는 추측하지. 유력한 매장지 두 곳을 선정해 지난 6월 말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사흘 만에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4.3 학살터인 동광리에서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해 추정 유해가 수습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골 일부만 남아있고 수십 년간 묻혀있어 잔존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화재단은 정밀 감식 이후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린 유골이라 그 대퇴부나 팔 같은 상당히 시료 채취가 쉬운 부위의 뼈가 없어서 두개골에서 과연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수습된 4.3 희생자 유해는 413구로 이 가운데 141명이 신원이 확인돼 유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